오늘은 근데 찌찌 안 보이게 조심. 찌찌요? 찌찌 안 보이게 조심. 저 꼭지를 돌릴 순 없잖아. 김계정의 아침 준비에 개소리가 빠지면 섭하죠.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반대로 껴야 되나 이거? 최근 외부 촬영이 많아져 우연히 중고로 싸게 올라온 마이크를 타이밍 맞게 잘 구매했는데 이번 영상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멍청하게도 전원을 끄고 다녔거든요. 참고로 다음날 만원 더 싸게 마이크 매물 올라온 사실은 여러분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아내 독촉해서 산 거라 걸리면 뒤지거든요. 메주미. 아 참고로 오늘은 김딸도 같이 갑니다. 내가 들 거야. 이건 귀한 거라고. 안녕 해줘. 안녕. 앉아서 삐졌네요. 앉아라. 일단 버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불이 나게 달려줍시다. 버스를 놓쳤으면 하루 일정이 개 박살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탔습니다. 김딸이 더워해서 겉옷을 벗겨주려는데 서로 내리라는 지퍼는 안 내리고 김딸 멱살만 잡고 앉았네요. 드디어 통한 의사소통. 아마 유인원들이 의사소통을 했다면 이런 식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네요. 교대역 도착했고요.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로 해서 군자역까지 환승해 갈 생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혼자 폰 들고 찍는 거 진짜 너무 창피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김딸에게 젓가락 놀이를 전수해줬습니다. 처음 치고는 제법 치네요. 스승을 이기다니 대단하다. 반칙으로 부활! 근데 또 짐. 자 일단 군자역에 도착했습니다. 입실 시간이 3시라서 3시까지 아마 밥을 먹고 딴짓거리 하다가 입실할 것 같아요. 식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신난 펭귄 같아서 찍어봤습니다. 귀엽네요. 음식점에 왔고요. 이게 난가? 너다. 나네. 반갑습니다. 접니다. 놀다 보니 금방 메뉴가 나왔네요. 온몸에 털이 다 설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심지어 융털까지 서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다이소에 들려 저녁에 필요한 소주잔을 삽니다. 그 출렁거리는 게 되게 이상해. 저번 호텔 영상에서 사용 후 만족감 있었던 다이소 입욕제 두 개도 구매했습니다. 역시 인기 제품이라 그런지 두 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김딸 재우고 이걸로 화끈한 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밥 먹고 준비물을 사도 입실 시간이 1시간은 남길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눈썰매 장에 왔습니다. 딸만 아니었어도 이런 재미없는 곳 안 오는 건데 김딸이 썰매 타고 싶다니 어쩔 수 없이 얼려주도록 하죠. 근데 내가 더 신난 건 안 비밀. 딸을 발로 미는 남자. 안녕해줘. 아빠와 딸이 재미나게 노는 훈훈한 영상입니다. 근데 카메라맨이 일을 제대로 못하네요. 잠시 카메라맨 방구 ASMR 듣고 가겠습니다. 똥 싼 듯? 사자는 절벽에서 새끼를 떨군다고 하죠. 김딸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이번엔 혼자 태워보겠습니다. 진짜 일 못하네. 회전 회오리! 벽에 박힌 김한의 걱정은 뒤로 하고 호텔 입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체크인 해보도록 하죠. 와 뭐야. 자신있게 방으로 안내하는 김계정. 이쪽이네. 길치트. 처음 온 길인데 가장 자신있어함. 안녕하세요. 이번엔 잘 찾아왔네요. 국룰 부금을 깔아야 할 것 같지만 저작권 때문에 입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 내부를 잠시 돌아보도록 하죠.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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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신나나 봅니다. 김딸 따라 2층 방 구경을 가보니 지리는 크기의 탕이 있었고 1층 중앙엔 성인 한 명 들어갈 크기의 욕조가 그 옆엔 대망의 찜질방이 있네요. 찜질을 좋아하는 저로선 시국 때문에 가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 한을 풀 수 있을 듯합니다. 뭐 냄새도 찜질방이야. 그니까 완전 슴슴하나. 슴슴하니? 슴슴하네. 쿰쿰하네. 제대로 슴슴하고 쿰쿰하게 즐기려면 온도를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 같으니 따뜻해질 동안 2층에 물이나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죠. 아 대충 뷰는 시티뷰입니다. 원래 이런 뷰는 저녁에 봐야 맛있는데 아쉽게도 저녁엔 깜빡하고 찍질 못했습니다. 자 지금 기다린 지 얼마나 됐지? 이거 한 1시간 됐나? 드디어 60도가 됐습니다. 네 김딸씨 들어가 봅시다. 찜질 전에 우선 깨끗이 씻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호텔 특 물 어떻게 키는지 헷갈림. 아무튼 호되게 당한 뒤 드디어 들어가는 찜질방. 우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은 마치 겨울철에 집에 귀가했을 때 엄마가 미리 틀어놓은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는 푸근함이 든달까. 양고기 데워주는 서비스까지 있나 했네요. 왜 나가? 더워서 탈주한 김딸을 뒤로 한 채 간밤에 몸을 진득히 지져주던 와중 밖이 소란스러워 고개를 내밀어 보니 왜? 김한혜와 사용하려 했던 입욕제 두 개를 들고 쏜살같이 2층으로 도주 중인 김딸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경쾌한 퐁당 소리와 동시에 박살난 김계정의 야심찬 방계획. 남은 하나마저도 넣어버리네요. 그래 놀자 이제. 이 탕이 얼마나 시원하냐면 올해로 6살 된 제 딸이 이런 소리를 냅니다. 자 들어갑니다. 원래 수영복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오 마이 갓.
어렸을 땐 어른들이 온탕에서 오 시원하다 라고 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릎 반사하듯이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네요 이게. I'll be back. 왜 그걸 마사지 해줘? 아, 진짜 좋아. 들어와 봐. 들어가? 김한내는 촬영이 좋아, 끝난 뒤 돌아왔습니다. 야, 저거 저기 샌드박스도 있네. 샌드박스 휘하 영화관이잖아. 진짜로? 카메라엔 잘 안 보이는데 애가 박스가 있었습니다. 이걸 속는 김한내가 레전드. 시원하다. 그렇게 목욕을 마치고 한참 뒤 슈퍼 가서 소주 사올 겁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왼쪽? 소로를 위해 술자리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줄 술게임과 소주를 구매해갑니다. 왜? 이게 24,000원. 서울이잖아. 안주로 먹을 몸값 비싼 돼지 부속들과 등푸른 생선 사시미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술자리 퀴즈와 대충 한 명이 카드에 문제를 내고 상대방이 맞춰야 하는 게임이네요. 술을 마실수록 지성이 하락하니 한 번 질 때마다 많이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일단은 한잔 하고 하죠. 알스특 일단 한잔 하고 해야지 로 시작함. 사실 벌써 힘들었음. 다음 제시어 다섯 글자를 한 글자씩 강조하여 빠르게 읽으세요. 시작. 콜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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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룸푸르. 김계정은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냅니다. 다음 김한내에게 공격. 보여주는 순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시작. 게살 샥스피. 아? 게살 샥스핀이라 해야 하는데 아까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능지가 하락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틀리면 먹는 룰입니다. 5초 안에 명품 브랜드 5개를 얘기하세요. 하나, 루이 깔또즈, 루이 비통, 셋, 넷, 루이 와포르, 다섯, 와퍼. 아니 애당초 명품 브랜드 5개를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면 마셔야지. 그 뒤에도 주구장창 술게임을 즐긴 뒤 2차는 노래방이 국룰이죠. 예. 해장하고 집에 갑시다. 과도한 음주는 자신을 망칩니다. 해장은 바로 밑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했습니다. 건더기가 푸짐한 게 아주 맛이 기똥차서 사실 해장술 한 번 더 하고 싶어. 헛소리는 잊지 마고 어서 씻고 집으로 출발하도록 합시다. 아 맞다, 이제 집으로 떠나봅시다. 근데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는 길에 김한내 신발이 뜯어졌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갈아타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왜 브이로거들이 돌아오는 날은 대충 찍는지 대충 이해가 되는 하루였네요. 다시는 어디 안 나가야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봐!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내예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